예, 지금부터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 이미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자, 배열에 있어서 바늘과 실의 관계인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이 반복과 관련된 반복 구문, 뭐 for나 while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리스트 역시도 배열처럼 어떤 데이터들의 집합 또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적인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와 같은 데이터 스트럭처에서도 반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배열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반복문처럼 반복문을 똑같이 리스트에서도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권장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반복문을 이용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반복문에서 뭐 저는 for를 더 좋아합니다. 자, int i는 0, i가 numbers의 몇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지는 size 메소드가 알려주죠. 그리고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반복을 처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numbers의 get의 index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numbers라고 하는 저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엘리먼트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것보다 좀 더 권장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iterator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안된 객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방식은 좀 더 복잡할 수 있고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당장 설명드리긴 어렵고 제가 이후에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를 같이 살펴보는 과정에서 짚어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나 이것은 여러분이 이 객체 지향과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뭐랄까요, 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이 디자인 패턴에서 언급되는 전형적인 코딩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그 이터레이터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이런 포문 말고 우리는 이터레이터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 사용 방법은 자, 이 numbers라고 하는 array 리스트의 객체에 리스트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저 메소드는 어떤 객체를 리턴합니다. 우리는 그 객체의 이름을 리스트 이터레이터의 약자인 li라고 하는 변수에 담을 겁니다. 자, 그럼 이 li라는 변수에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겠죠? 데이터 타입은 바로 이 numbers의 클래스인 ArrayList 안에 또 다른 클래스가 포함되게 될 건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죠. 그 클래스의 이름은 listiterator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ArrayList 객체에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listiterator라는 객체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객체를 리턴받기 위해서 listiterator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한 것이죠. 자, 요거는 메소드이고 이것은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앞에 ArrayList.listiterator라고 하는 것은 ArrayList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listiterator라는 클래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구현을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이 numbers라고 하는 것은 ArrayList의 객체죠. ArrayList 안에 listiterator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할 겁니다. 자, 이거 ArrayList 화면이죠. public 그리고 return 값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istiterator를 return할 겁니다. 그리고 메소드의 이름은 listiterato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좀 헷갈리시죠? 자, 이거는 메소드의 이름, 이것은 예, return할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 return하냐면 new
리스트 이터레이터. 즉, 새로운 리스트 이터레이터 객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return할 거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리턴된 객체는 바로 이 li에 담기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반복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반복 작업을 처리하는 모습은 조금만 이따가 살펴보고 지금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처리하는 것을 먼저 해보죠. 자, ArrayList 클래스 안에 우리는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그 클래스의 이름은 ListIterator입니다. 자, 이제 빨간 줄이 없어졌죠. 자, 그럼 이제 이 리스트 이터레이터의 메소드를 이제 구현할 차례인데요. 메소드를 구현하기 전에 어떻게 쓰는 건지를 먼저 살펴보죠. 자, 이 li, 즉 이터레이터 객체에 nex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자, next를 처음 호출하게 되면 첫 번째 엘리먼트인 10을 리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next를 두 번째 호출하면 20, 30, 40을 리턴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우선 listIterator 클래스에 public 그리고 return 값은 object인 next 메소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next 메소드는 어떤 값을 리턴해야 되는데, 자, 리턴하려고 하는 이 값들, 이 값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ListIterator의 부모 클래스인 ArrayList의 element data라고 하는 이 배열에 담겨 있죠. element data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특정한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을 리턴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인덱스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next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여기에 들어갈 인덱스의 값이 next index라고 하겠습니다. 이 인덱스의 값이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게 된다면 우리는 element data에 담겨있는 값들을 next가 호출될 때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꺼내서 return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next index라고 하는 정수형의 이 변수이고요. 자, 그거를 우리가 초기화를 시켜야겠죠? 자, private int next index는 0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즉, next index는 처음에 0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next index가 호출될 때마다 next index의 값을 1씩 증가시켜줘야 되는데, 자, 그것을 좀 보기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return data, return data를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next index가 처음 호출되면 처음에 0이죠. 자, 0인 상태에서 return data를 받으면 element data의 첫 번째 element가 return data에 담기겠죠. 그리고 next index의 값을 1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return data를 return 해주게 되면 이 next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순차적으로 값을 하나씩 꺼내서 리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보시는 것처럼 10, 20, 30, 40이 리턴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드를 조금 더 보기 편하다기보다 좀 짧게 만들어 볼게요. 자, 위에 거는 일단 주석으로 남기고요. 자, return element data next index 플러스 플러스를 뒤에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next index가 현재 갖고 있는 값이 일단 사용되고 그 다음에 next index의 값이 1이 그 다음에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제가 주석 처리한 이 코드와 동일한 코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코드가 한 줄로 끝나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고요. 자, 제가 여기서 next index를 몇 번 더 해볼게요. 두
두 번만 더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자,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10, 20, 30, 40 null이 나옵니다. 왜 null이 나올까요? next 인덱스의 값은 next가 호출될 때마다 1씩 계속 증가하는데 엘리먼트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올 값이 없을 때 null이 return 되게 되는 겁니다. 왜 null이 return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next를 반복문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드를 반복적으로 타이핑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개발자한테는 상당히 치욕스러운 일이죠. 자, 우린 이걸 자동화시켜야 되는 그런 임무를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동화를 시켜보죠. while문으로 자, true 그리고 여기 있는 next를 이렇게 가져가고 자, 부끄러웠던 과거는 지워버렸습니다. 반복적으로 코딩한 부분을 반복문으로 대체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li next가 무한히 반복적으로 실행되면서 모든 엘리먼트를 다 화면에 출력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러도 출력하게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쭉 출력하다가 결국에는 에러가 나죠. 이 에러가 나는 시점이 뭘까요? 바로 엘리먼트 데이터 배열의 최대 크기인 100. 자, 여기에 엘리먼트 데이터를 선언할 때 100을 지정했죠. 바로 next 인덱스의 값이 100에 도달하게 되면 저렇게 에러가 나게 됩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언제까지 반복을 할 것인지, 반복의 지속 조건 또는 반복의 종료 조건을 우리가 바로 여기에다가 위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때 사용할 메소드가 hasNext입니다. 자, li hasNex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자, next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 hasNext를 먼저 호출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 hasNext가 true라면 이 while문의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false라면 실행이 안 되고 종료가 될 겁니다. 자, 바로 그렇게 동작하는 hasNext를 우리가 구현을 해봅시다. 자, public 그리고 return 값이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니까 hasNext return 블라블라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럼 여기에 return 값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바로 현재 리턴할 값인 현재 리턴할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next index와 next index와 그리고 엘리먼트 데이터의 몇 개의 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size 메소드. 사이즈 변수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사이즈와 비교를 하는 거죠. 즉, next 인덱스가 사이즈보다 작다면 next를 호출해서 어떠한 엘리먼트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다라는 뜻을 true로 return하는 것이고 next 인덱스의 값이 사이즈와 같거나 더 크다면 더 이상 리턴할 값이 없다 라는 의미를 false로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코드로 나타내면 next index siz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10, 20, 30, 40이 리턴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이 hasNext가 next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true를 return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return할 값이 없을 때는 false를 return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코드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위에 있는 포문과 밑에 있는 iterator 패턴을 비교해보세요. iterator 패턴이 더 단순한가요? 그렇다고 볼 순 없습니다. 그리고 iterator 패턴은 여러분이 이 array list만을 배운 상태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고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것을 더 권장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터레이터 패턴의 핵심 메소드라고 할 수 있는 next와 has-next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next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다음이 있으면 이전도 있어야겠죠? 바로 previous와 관련된 이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